예수님은 이 날때부터 장님인 이 맹인을 고쳐 주셨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맹인을 고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고침을 받은 그 맹인은, 와, 어떻게 내가 나올 수 있지? 인간이라면 못 고치는데. 그래서 고침을 받고 드디어 눈을 떠서 예수를 봤습니다. 이분이 나를 고치신 분이라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적어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이 무식한, 아무것도 배운 게 없고 거지예요. 맨날 앉아서 동양화된 거지. 이 거지도 결국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은혜로 그 장인으로부터, 맹인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구원을 받고 나서, 아, 나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지금은 아직도 이 맹인은 하나님의 아들이다까지 자세히는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이제 알려졌어요.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이 보고, 자, 여기 이제 나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지였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 친구는 그 땅바닥에 앉아서 국을 하던 그 거지가 아니냐? 그런데 눈을 떴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그 사람, 그 거지 맞다 하며, 또 어떤 사람은, 아닐 텐데, 왜 아닐 텐데, 그래요. 그럴 리가 없으니까. 날 때부터 장님인데, 어떻게, 그러니까, 날 때부터 장님은 계속 평생 장님이지. 지금 눈을 떴다면 그 사람, 그 거지 아니야. 하고, 그와 비슷하다고 말하거늘, 자기 말은, 그 본인 말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라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떨어졌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야. 그렇죠? 그랬더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게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르되, 그 예수라는 자가 어딨냐?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 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전에 맹인 거지란 걸 알았던 사람이 이제 이 맹인을 데리고 바리새인들한테 데려갔어. 왜? 너무 이상하다 이거지. 네. 이럴 수가 뭐예요? 없고, 그 사람들의 생각에도 이게 실제로 이 사람 맹인 줄 다 알고, 근데 눈을 떴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도 이해는 못 하겠고, 그러니까 헷갈려 가지고 바리새인들, 즉 하나님을, 그 온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한테 데려가서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라는 작자가 눈을 뜨게 했다는데 이거 물어보러 간 거예요. 어떻게 바리새인 선생님들이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네, 갈립니다 이거죠. 갔더라. 자, 여기서 또 이제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무슨 날이라? 안식일이라. 왜 이 말이 툭 튀어나와요? 예수님이 율법을, 계명을 안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이 얘기는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렇죠? 38년 된 병자에게 와서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예수님은 자기도 안식일을 안 지키고 막 진흙을 이기고 바르고 뭐 해주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날이야. 그래서 이제 또 그 환자를 보고도 뭐라 그래? 그 38년 다. 자리를 들고, 그건 안식일 절대로 안 돼. 그리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환자들에게도, 안식일에 일해도 괜찮다는 얘기요. 자, 이 얘기는, 율법을 어기라는 말이 아니고, 무슨 말이다? 한번, 복습. 그게, 그렇게 안 돼요. 모세 안식일은 그거는 불완전한 율법이고 또 그 불완전한 율법은 예수님이 어떻게 완전케 하러 오셨다. 그래서 완전케 하러 온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안식을 주려고 죄인들에게. 그래서 병으로부터 안식을 주는 것은 병을 고치는 일이고 죄로부터 구원하는 일은 뭐요? 구원하는 일이고 그게 다 안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제7일 토요일을 안식일로 해서 지키라는 율법은 그것도 약속이다. 언약이다. 무슨 약속이다? 하나님이 내 아들 예수를 너희들에게 보내서 질병을 치유하고 구원을 주겠다. 그래서 안식을 누리게 하겠다는 약속이 안식일 계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은 예수님은 그 넷째 십계명 중에 넷째 계명 안식일 계명의 약속을 어떻게 지금 이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행하고 있고 다른 말로 하면 완전케 하고 있는 거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배울 때는, 실제로 직접 제가 강의하고 여러분 들을 때는, 맞다, 그래. 그런데 이게 우리의 사고방식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룻밤만 자도 잊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 성경 공부는 항상 해야 돼요. 항상 생각하고, 저도 뭐, 누구한테 탁 배워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와서, 그럴 수 없어요. 누구 가르쳐서 내가 배워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탁, 여러분, 잘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가 뭐예요? 안식일에 병을 고쳤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그렇죠?
병 고치면 안 되는 날인데, 그러므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많이 고칩니다. 이 뭐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계속 너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모세의 십계명 율법이 예수를 보내서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고 생명을 주어 구원하셔서 안식을 주시는 약속이란 걸 모르고 자꾸 뭐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는 명령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 안 해. 그러면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어봅니다. 왜? 바리새인들도 이 그 사람을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없고, 또 바리새인들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이런 거지 눈을 뜨게 해줄 리가 없다. 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무엇을 줘가지고 천벌을 줘가지고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낫게 할 리가 없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헷갈리는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또 물어보는 거야. 아시겠죠? 바리새인들이 물어대 그 사람. 예수님이죠.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바리새인들 물으니까. 그러니까 이 맹인이 다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대답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안식일에 진흙 깨고 발라주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일하지 말았는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은 누군지는 몰라도 안식일 계명을 어떻게 범한 범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줬는데, 그걸 안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뜨게 할수 있냐, 이 말이야. 만약에 그 예수라는 작자가 안식일을 지킨다면, 바리새인들의 생각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안식일을 안 지키는 하나님이 보낸 자가 어떻게 안식일을 안 지키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안식일을 죄인들에게 안식을 주겠다는 그 약속으로서의 모세의 계명을 지금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부족한 불완전했던 모세의 계명, 모세율법을 지금 완전케 하시고 계시는 중이다, 이 말이. 자,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 하며, 또 어떤 사람은,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냐 하여. 그러니까, 예수를 안식일, 예수를 죄인이라 불러. 죄인이 어떻게 그런 일을, 눈을 뜨게 하는 일을 하겠냐. 왜 죄인이라고 그래? 율법을 안 지키니까. 이제 이런 논쟁이 벌어졌다. 그래서 또 이제 자기들끼리 논쟁이 벌어지니까, 예. 맹인 되었던 자에게 또 다시 묻습니다. 또 다시 물어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 사람이 대답하는, 선지자이니이다. 선지자는 누가 보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자 생각에는 그분, 그 예수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낸 자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라면 선지자라고 나는 믿는다. 이런 얘기예요. 바리새인은 큰일 났잖아요. 그렇죠? 선지자면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 이거 진짜 또. 그러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는, 율법을 안 지키는 작자니까, 그 예수라는 작자가. 그 선지자일 수도 없다.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거 큰일 났어. 그러면, 선지자도 아니라면 어떻게 눈을 뜨게 했냐 말이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어떻게 했냐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이제는 본인한테 물어가지고 본인이 대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누구를 불러오라 그래? 그 부모를 불러오라 그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일은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그렇죠? 눈을 진짜로 그 환자를 눈을 뜨게 해줬다면, 이게 이제 하나님이 보낸 분이 분명한데, 근데 그 하나님이 보낸 분이, 보낸 그 사람이 안식일을 안 지켜. 큰일 났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 간에, 뭐예요? 이 맹인이, 진짜 장님이 아니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싶어. 그러니까 예수를, 그 말은 뭐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를 믿기가 뭐예요? 싫다 이 말이야. 어쨌든 무슨 조그만한 꽃들이. 그래서 이제 부모를 불러가지고 부모가 그렇게 완전히 눈이 멀지는 않았는데 뭐 이런 말이 좀 듣고 싶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믿지를 않고 그 부모를 불러서 묻습니다.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태어났다 하는 이 아들이 맞냐, 이 아들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뭐예요? 이게 진짜 아들이 아니기를 바라는 거야, 이제.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증명을 해줬어.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이 큰일 난 거야. 눈을 떴다 그래서 하고. 그래서 눈 뜬 게 아니기를 바라는 거야. 아니어야 자기들 입장이 서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지. 자, 나타나는 이 아들이 너희의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또 물어! 그 부모가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은 맞습니다. 야, 바리새인들 큰일 났어. 그런데 이제 어떻게 눈뜨게 되었냐? 그거는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왜 부모가 모르겠다고 그런지 아세요? 자, 부모들이 알아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직접 물어보소서. 그가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 자기 일을 자기가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모는 빠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 빠지려고 그래? 부모가 그는 예수라고 말하면 부모가 다 죽어.
쫓길 수도 있으니까. 네. 부모가 쫓겨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부모는, 내 아들은 맞는데요. 누가 묻는다고 했는데, 그거는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부모가 이렇게 본인한테 물어보라고 말한 이유는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란 말은 뭐냐고 하면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시인하면, 그러니까 우리 아들 맞고요. 얘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인데요. 그 예수가 와서 눈을 뜨게 해줬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 돼요? 그 예수가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게 되잖아. 그러니까 회피한다 이 말이에요. 알면서. 그래서 그거를 시인하면 어떻게? 출교? 쫓아내버린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시키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해서 누가 눈을 뜨게 해준지는 모른다고 회피했다. 이에, 그러니까 이제 참 재밌는 대화예요, 이거.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또 불렀어. 두 번째 불리게 돼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자, 이제 바리새인들 뭐라고? 너 눈 떴지? 그러면 하나님이 뜨게 해준 거야. 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놓고는 또 뭐라 그래? 그 예수가 뜨게 한 게 아니야. 왜? 우리 죄인이야. 율법도 안 지키는, 안식일도 안 지키는. 그러니까 얼마나 억지를 부리고 있는지. 예수를 안 믿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예수를 왜 이렇게 안 믿으려고 그래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르쳤던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뭐예요? 다 무너지니까. 그거를 뭐라 그래요? 기득권. 기득권이 다 없어지니까. 자기들의 삶 자체가 뭐예요? 뿌리째 뽑히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수는 이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 라고 예수를 배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 사람은 죄인이니까 그 사람이 눈뜨게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러면서 말하되, 그가 그러니까 그 환자가 대답하되, 저는 그가 죄인인지 뭔지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는 확실합니다. 그 예수 고친 거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님은 확실한 거는 확실하다 이거야. 지금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맹인 환자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도록? 그분이 죄인인가요? 그러면 그분이 아닐 수도 있죠, 뭐. 이러면 바리새인들이 봐라, 그 아니라고. 그러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근데, 골 때리게, 바리새인들 골 때리게, 이 환자는 뭐라고 그래? 저는 거짓말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서 내가 못 봤고,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준 거, 그거는 내가 부인 못한다, 이 말이에요. 당신네들은,
그걸 부인하고 싶은 모양인데.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이거 큰일 났어.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그래.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가지고 네 눈뜨게 했냐? 또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뭐 하라는 말이에요. 거짓말 하라는 얘기야. 이 성경 얘기로 토론을 하게 되면 이러한 상황이 자주 벌어집니다. 확실히 논리적으로는 어떻게? 상대방 말이 맞는데도 그거를 어떻게 해서라도 맞지 않는다고 하려고 온갖 핑계를 갖다 대면서 자기가 아는 토론한 결과는 분명히 자기가 틀리다는 걸 알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위치를 지키려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진리가 중요하냐? 아니면 나의 자존심, 나의 체면이 중요하냐? 이것의 싸움이에요. 가만 보면. 그래서 그들이 그 사람, 그 예수가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환자 얘기가 걸작입니다. 아시겠죠? 대답하되. 제가 얘기했잖아요.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째서 또 다시 또 물어보냐. 이거 당신들 좀 웃긴다. 그러면서 안 해도 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들도 그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이렇게 자꾸 물어보시나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아주 멋진 바보 같은 대답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 바리새인들이 그 환자를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너는 그 예수, 내 눈을 뜨게 해준 예수의 제자가 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왜? 안 굽히니까. 그 다음에 너는 그 예수의 제자다. 우리는 우리 바리새인들은 누구의 제자다? 모세의 제자니라.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한 말은 이런 전적으로 잘못한 말입니다. 왜 잘못한 말이에요? 그렇죠? 너는 예수한테 뺏은 것 같구나.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예수의 제자구나. 그런데 우리는 뿅 안 갔다. 우리는 뭐예요? 모세 제자들. 그런데 그 예수라는 작자는 모세율법을 안 지킨다. 그래서 너는 예수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 제자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해? 모세, 우리는 순수한 모세의 제자다. 진짜 모세의 제자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그러니까 우리처럼 모세 율법을 어떻게 잘 지키는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기에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만이 모세 율법을 어떻게 제일 잘 지키고 제일 잘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간다. 예수는 모세 율법을 안 지킨다. 그러니까 예수하고 모세는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너는 그 예수의 제자가 되었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모세의 제자로서 예수를 볼 때는 그는 모세, 우리 선생님, 모세, 우리 보스 모세를, 모세 율법을 안 지키는 그 사람은 죄인이다.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아. 이 너희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렇죠? 계속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이 논쟁이 붙어요. 왜?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예수는 죄인이고 율법을 안 지키니까 죽여야 될 존재야.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모세가 너희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다음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이 세상에서 바리새인들처럼 율법 잘 지킨 사람 없어요. 그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자, 너희는 모세가 너희들의, 너희들은 모세 제자라고 그랬지. 근데 너희는 율법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안 지킨다고 말은 절대로 못해. 이 세상 어떤 사람들이 봐도 저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잘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없다고요. 그거는 자타가 공인해. 그런데 누구만 바리새인 보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만 너희들은 모세 율법 안 지킨다. 아무도 안 지킨다. 여기 보면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그러면서 바리새인은 자꾸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왜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율법을 안 지킨다 이거야. 그런데 예수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보면 율법을 안 지키고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보면 율법을 안 지키는 거야. 지금 왜 이런 서로서로 모순이 되게 서로서로를 보는 줄을 여러분 사실은 대답할 수 있어요. 네. 지난 7시간 동안 강의한 거를 탁 하면 대답이, 답변이 나오는데 왜 서로서로가 모세율법을 안 지킨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자, 그 답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답이 요 23절에 사실은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몸을 건전케 한 것으로, 즉 병을 고친 것으로 너희가 나에게 노여하느냐? 여기 답이 있어. 답을 보여드려도 답인지 잘 모르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더 직접적인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자, 이 성경은 뭐라? 구약, 율법. 율법에서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지. 그러면 율법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뭐예요? 율법은 누구 이야기다? 나 예수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 예수 얘기이기 때문에 율법을 깊이 연구하면 예수를 발견할 것이고 그 예수가 너에게 영생을 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율법은 바로 무엇이다?
율법 이퀄 뭐예요?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율법과 예수는 반대다 이 말이에요. 자, 왜 이런 모순이 발생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약속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야. 명령으로 보고 보았기 때문이야. 예수님은 율법을 무엇으로 줬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들 보내서 너희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언약, 약속으로서 율법을 주셨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관점이 명령으로 봤을 때와 뭐요? 약속은 뭐예요? 은혜지. 율법을 보면 너희는 그 율법을 절대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라, 먼저. 그래서, 아, 이 큰일 났구나. 나는 절망이구나. 그 절망인 줄 깨달았을 때, 괜찮다. 그 율법은 불완전하다. 그 율법은 명령이 아니라 뭐예요? 약속이다. 네. 그래서 그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하여 내가 올 것이다. 그래서 너를 다 구원할 것이다. 네? 맞추죠? 맞추죠?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또 보세요. 이게. 그래서 그러나 너희 바리새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그 약속을 지키려 하러 왔다. 그 약속을 지킨다는 말은 뭐예요? 너희를 구원해서 영생을 주는 약속. 그거 지키러 왔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율법에 있는 약속인데 너희는 모세율법을 잘 안다고 그러면서 뭐예요? 이 약속을 모른다 이 말이야. 왜? 너희들은 철저히 모든 율법을 무엇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명령으로서만. 이야, 여러분 이거예요. 그래놓고 예수님이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통달한 모세의 율법을 안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안다는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환하게 알면 누구를 발견하는 거요? 예수를 발견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진짜 장님은 너희들이다, 이 말이야. 왜? 모세의 율법이 모조리 다 누구 얘긴데? 나 얘긴데 너희는 모세의 율법을 다 안다고 하면서 나를 빼놓고 보니 진짜 배기는 뭐예요? 율법의 알맹이는 너희가 모른다, 이거예요. 그 율법 속에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보아야 될 것을, 율법 속에 있는 나, 예수를 보아야 될 것인데, 그 보아야 될 것을 못 보고, 그러니 너희들은 영생을 얻지, 뭐요?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 그러니까, 누가 진짜 장님이요? 그렇죠. 이 환자는 예수를 보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아직도 그 예수를 본 사람을 보여줘도 못 보는 거야. 왜 못 보는 거요? 안 보려고 애를 쓰니까. 자기들이 기득권 때문에 보기가 싫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여기 보면. 너희가 진짜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어떻게 나를 믿었을 것이다. 바리새인들 보고 하는 말이야. 왜? 너희가 진짜 모세를 다 이해했더라면 그 속에 모세가 그 율법 속에 넣어놓은 누구? 나의 예수를 봤을 텐데. 모세는 자기가 쓴 율법 속에 누구를 보여주려고 애썼다? 나의 예수를. 너희의 구원자를. 근데 너희는 뭐예요? 너희는 율법 박사들이면서 나를 믿지를, 나를 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는 나를 지금 믿지 않는다. 네가 너희들이 자 여기서 너희들이 진짜로 모세를 믿었더라면 너희들은 뭐요? 틀림없이 나를 믿었으리니 그 말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모세 율법서는 내가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모세 율법을 진짜로 알았다면 내가 탁 오면 아 이분이 그분이구나를 뭐요? 알았을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근데 너희는 명령만 보고 뭐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렸어? 약속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어. 그 모세 율법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내가 와서 너희들 대신 죽어 죽였다는 거. 그래서 모세 율법에 보면 어린 양이 제물로서 피 흘리는 게 모세 율법에 나온다니까. 그것이 지금 오신 이 예수인 줄을 바리새인들은 뭐요?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그 이유는 그 모세가 뭐에든 누구에 대하여 나에게 대하여 기록했다. 그래서 모세는 나를 기록한 건데 너희들은 명령만 알고 나를 보지 못하니 너희가 진짜 장님이다 이 말이에요. 눈뜬 그걸 뭐라 그래요? 눈뜬 장님이다. 바리새인들 그 예수님은 너희들이 영적으로는 장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내가 하는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 자,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성경이 갑자기 어떻게 돼요? 와, 통일이 돼. 여기저기 이구석 저구석이 다 착착착착착 맞아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내가 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안식일을 안 지킨다라는 말의 내용은 어떻게 하니까 안 지킨다는 거예요? 왜 병자를 고치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것이 내가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준 뭐예요? 그 약속을 지키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 모세율법을 완전케 하고 있고 그 불완전했던 율법을 완전케 하고 있고 실제로 나는 병든 자들을 안식일마다 어떻게 고쳐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고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십자가에 밖에서 피 흘려서 너희들 모두를 대신하여 죽고 너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안식하게 하려고 왔다. 이 말이.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니라. 바리새인들이 웃겼어, 안 웃겼어?
완전히 자기들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모세 제자라고 하지만 모세는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없지. 그렇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리새인이 이렇게 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굴러먹다 왔는지 예수는 누군지 모르겠다. 참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약속을 모세가 글로 써줬는데 그거는 못 보고 명령만 보고 그랬더니 이 환자가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랬대. 이상하네요.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는 알지 못한다. 그 바리새인들이 이 무식한 거지한테 어떻게 저 왕창 당하고 있는 거야. 거짓말이 맞아요, 맞아요. 아니, 내 눈을 뜨게 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당신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왔는지를 왔다고 하는 거를 어떻게 그거는 인정을 안 하니 당신들 약간 똥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거지, 무식한 거지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무식하지만 예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 신학 박사보다 더 나아요. 아, 그거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한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는 말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지. 하늘에서 왔지.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며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은 맹인으로 태어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내 눈이 나았을 리가 없다. 1장 지금 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거지가. 종교 최고자들을 모아놓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 왜 그 모양이요? 당신들 이론이 이게 이치가 안 맞다. 말 들어보니까.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을 더 온 분이 아니면 어떻게 내 눈이 낫겠어? 그거는 인정해야 될 거 아니요? 아, 참 답답하네. 이런 상황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거지 장님이 한 말이 논리적으로 맞아요, 맞아요. 논리적으로 맞지.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그 논리를 반박할 수가 있겠어, 없겠어? 반박할 수 있죠. 아니, 내 눈을 뜨게 해줬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자가 아니라고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자가 아니면, 왜 내 눈을 뜨게,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 할 말이 없죠.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바리새인들이 정직했다면, 솔직했다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또는 한두 명이라도, 저 거짓말이 많네. 이런 사람이 되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렇죠? 왜? 그 이론은 아무도 반박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자기들의 그 논쟁에서 졌다는 것을 어떻게 인정해야지.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뭐라 그래요? 보세요.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그 바리새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뭐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되냐? 하고 꺼져 이 새끼 하고 쫓아보내버렸어.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여기 이 말에서도 바리새인들은 뭐를 모른다는 것이 나타나 버렸어요. 네가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 장님으로 태어난 거는 죄 가운데서 태어난 거 아니야? 왜? 너는 말이야 부모 죄 뭐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천벌 내려서 이렇게 장님인데 그렇게 태어난 놈이 죄 가운데 태어난 놈이 말이야 우리하고 논쟁을 해? 가임아. 그런 바리새인은 결국 뭘 몰라요? 자기들도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게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적으로는 사실은 지금까지의 이 거지의 장님 거지와 바리새인들의 대화를 쭉 따라가 보면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정직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뭐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들의 그 틀린 율법관을 그거를 고수하기 위하여 예수를 부인한다. 예수께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거지를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고 그래서 그를 그 거지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왜? 이 거지는 아직도 예수님 얼굴 못 봤어. 그랬더니 그가 누구십니까? 내 눈을 고치신 분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분을 저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어떻게? 믿겠나이다. 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박수. 아시죠?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자가 네가 믿는 자니라. 여러분. 제가 잘 믿을게요. 구원해 주세요. 이거 완전 거꾸로 아니에요? 구원을 받고 뭐예요? 율법을 잘 지키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믿는 자. 맞아. 이분은 내 눈을 뜨게 해줬으니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면 어떻게 내가 낫겠나. 이 거지의 좋은 점은 뭐예요? 내가 죄가 많아서, 우리 조상들이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천벌을 줘서, 그래서 장님이 됐는데, 하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실 리가 없지라고 누가 가르치는 것처럼 믿으면?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믿으면. 그거는 예수를 안 믿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거지에게 이렇게 얘기하자. 예수께서 네가 그를 보았다. 왜? 이제는 보았잖아. 그렇죠? 그를 보았다. 그리고 지금 너와 말하고 있잖아.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왜?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보지를 않기 때문에 다 번쩍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럼 우리도 장님이네. 자, 이까지는 깨달았다, 이 말이지.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와,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가르치던 거 다 틀렸네. 이렇게 되면 뭐가 무너져? 업장이 무너져. 여기서 기로에 서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 누구를 선택할까?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믿고 따르기가 어떻게 가장 어려운 자가 되었대. 지금 우리도 장님이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여러분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렇죠? 주여, 내가 어떻게 하리까? 나도 당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런 얘기다.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그런 인간적 이 세상의 고정관념으로부터 어떻게 완전히 해방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어떻게? 맹인되게 하려 왔다. 이 말 좀 이상한 말이죠. 그렇죠? 이게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즉, 이때까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기는 걸렀지. 나는 세리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야. 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끝까지 조건적 하나님으로 믿으면 어떻게? 예수님은 못 믿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면서, 내 눈이, 내가 정말 내 눈이 뜨고 싶은데, 이거를 뜨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야 돼? 무조건적 사랑이라야 돼. 그래서 많은 죄들을 다 없애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나도 내 눈도 뜨게 해주실 수 있는 가능성은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야만 가능해. 그러면 거기서 그걸 깨닫는 순간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일 리가 없어. 또 하나의 선택은 뭐예요?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면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내 눈도 볼 수가 있지 않은가? 그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면 얼마나 좋겠나? 그거는 그런 사람은 누구를 선택한 겁니까? 예수님을 선택한 거지. 생명을 선택.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니까. 아, 그
그 하나님을 보고 싶다. 그 하나님이 있다면 나는 그분한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렇게 찾는 사람을 예수님은 찾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왜 이렇게 폰만 잡고 자꾸. 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무슨 기도를 할까?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 맞죠? 그래야만 제가, 저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이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무조건적 사랑이냐? 죄 지으면 벌 주고 하는 거지. 그건 율법적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해를 비추시되,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되, 그 해나 비나 다 사랑, 은혜를 상징하는 거죠. 하시되, 누구에게도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차별 없이 사랑하신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그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는 거야.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원수도 사랑하지. 그렇죠? 그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또 악한 자에게도 벌 주시니라가 아니야.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신 분이라. 예. 그래서 저는 왜 오늘 그날 요한복음 9장의 이 날에 예수님과 그 거지가 어떻게 만나게 된 줄 아십니까? 그 거지는 항상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이라면 저는 가망 없습니다. 저는 아무리 눈을 뜨고 싶어도 뜰 수가 없는 것 잘 압니다. 그런데 제 느낌에는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제 눈을 뜨고 싶은데 제 눈이 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아닌 그 정반대 하나님, 즉 조건적 율법적 하나님이 아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라면 저는 희망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길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 거지는 아직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죠. 그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 거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예수님한테 어떻게 알려주시고 그날 예수님이 그 동네로 들어가신 거야. 그래서 그 거지가 그렇게 기도한 대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이면 저 같은 인간도 뭐예요? 틀림없이 천국 가요 안 가요? 갑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열망하시면, 그렇게 원하시면, 하나님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서, 와, 이렇게 깨달아도 깊이 놀랍게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요거는 다음 시간으로 미래가 될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예, 이 심판은 이런 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건 여러분이 조금 더 시간이 가야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가 되면, 오면, 이 말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을 듣고 우리도 장님인가? 살짝꿍 깨달았어요. 그렇죠? 살짝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그 말에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야, 이 말 이해가 갑니까? 네,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죠? 너희는 율법 박사라고 하면서 그 율법 속에 있는 나를 율법을 본다고 하면서 율법을 다 안다고 하면서 어떻게? 네? 그래서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이 말은 지금 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우리도 맹인인가라고 하는 말에 예수님이 대꾸를 하면서 너희가 진짜 맹인 줄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겠냐. 왜? 너희는 나를 모세는 나에 대하여 기록했는데 그래서 나를 보지도 못하면서 나를 너희들이 박사라고 생각하는 그 율법 속에서 나를 못 보면서 너희들 진짜 맹인이야 이 말입니다. 나를 못 보면서 그래서 그거를 와 우리가 맹인이구나 라고 뭐예요? 인정했더라면 자,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그러면 내가 뭐예요? 모세율법 속에 있는 나를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는데 자꾸 본다고 하니 우린 율법 100% 다 알아 이러고 하니 너희는 나를 못 보고 나를 자꾸 죽이려고 하네. 나보고 맨날 뭐예요? 안식일 안 지킨다. 율법 안 지킨다. 그러고 있다. 그리고 맨날 죽이려고 하니 누가 누구를 심판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심판하러 왔다는 얘기 속에 나옵니다. 자, 너희가 모세 율법 속에서 율법 속에 있는 나 예수를 보지 못하는 맹인이다 맹인이구나라고 인정한다면 너희 죄가 뭐예요? 없어. 그리고 보고 싶다면 내가 어떻게 보여주지 말이야. 니와 너희가 계속 뭐요? 못 보면서도 어떻게 너희 율법 속에 있는 나를 못 보면서도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없어질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위해서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걸 받아들였을까, 안 받아들였을까? 아니, 그 예수가 뭘 우리를 위해서 죽어. 안 받아들이면 이미 십자가에서 준 구원도 그들에게는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이 너는 죽어라, 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려는 생명을 너희가 나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생명도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거부했으니까 너희는 내가 주려고 이미 주어놓은 생명을 거부했으니까 너희는 살 수가 없어. 본래 무슨 자요? 본래 죽은 자야. 본래 생명이 없는 우리 모든 죄인은 다 뭐예요? 본래 죽은 자야. 그래서 죽은 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끝내 죽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게 심판이다. 아시겠죠? 심판이 자꾸 너는 뭐 점수 매겨서 너는 오케이. 너는 안 되겠어. 이런 심판은 아니에요. 이미 모든 인간은 심판을 이미 뭐요? 받아서 죽어 있는 상태에서 너희들 중에 너희들 모두를 내가 구원하기 위해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들을 대신하여 죽었으니까 부디 믿고 이 생명을 어떻게 받아들여라.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물론 구원을 받은 거고 안 받아들인 사람, 거부하는 사람은 뭐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지, 본래 심판.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3장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심판이란 것은 너희들은 이미 심판을 어떻게? 심판을 받았어. 왜 너희들은 이미 나를 떠나서 생명을 떠나서 죽은 자야. 그래서 그 죽은 너희들을 지금 살리려고 내 아들을 보내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너희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모든 인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만 보고 끝날게요.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아 하는 것이요. 왜?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미 심판 받아 죽게 돼 있는데 이미 구원을 뭐예요? 받아들여 생명을 받아들였으니까 이제 너희는 심판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아세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즉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뭐예요? 심판을 받은 것이다. 우리 모두는 다 벌써 심판을 받았는데 마침내 십자가에 예수를 발견하고 믿음으로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면 뭐예요? 벌써 이미 받은 심판대로 죽음, 사망으로 끝날 것이다. 이거 아시겠죠? 그래서 뭐 최종적인 뭐 점수 매기고 이런 거 없어.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이 요한복음 9장 참 중요한 거예요. 여기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이 요한복음 9장을 공부를 해보면 내가 아직도 확실히 보지를 못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장님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 깨달은 자들은 구원을 어떻게 얻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